자, 선생님. 자, 이제 구슬을 꼭 받아야 되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. 안 받으면 뭐 죽는다, 뭐 신병이다, 이런 게 있는데. 내림굿. 네. 이런 분들이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. 그래서 구할 수도 없어.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? 안 죽지. 방안이 없을까요?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는? 나도 한 푼도 없었어. 18년 전에. 뭐, 한푼 없는 건 다행이지. 빚을 철퇴만 죽 지고 있었는데. 근데, 정말 신령님이, 내가 제자다. 내가 신을 모셔야 할 때가 골마 터지면 돈은 구해지더라고. 내 경우는 우리 엄마가 신용카드를 옷장 서랍 밑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은 걸 내가 찾더라고. 나 그래서 내림굿 했는데? 18년 전에? 진짜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. 진짜 카드도 없어요. 응. 국민도 없어. 이제 이런 방안 없을까요? 무조건 구선 받아야 돼. 돈을 구할 수 없다. 아, 절대. 절대 구할 수 없다. 그러면 그집 할아버지가 정말 영검하신 신령님이라면 그 제자를 거둬줄 신엄마를 찾으시겠지. 난 그렇게 믿어요. 그럼요. 신인데. 신령님인데.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구슬인데. 무불통신은 안 해요? 무불통신. 하죠. 하죠. 무불통신 가능해. 옛날 분들 거의 무불통신들 많이 하셨대. 우리 외할머니도 그런 케이스시고.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손뼉 치고 다다다다닥 하신다는 거지. 무불통신 해요. 그러나 무불통신을 하셔서 신령님을 모시고 점사를 보고 무구리를 해도 중요한 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림굿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정석으로 예우를 다해서 굿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. 돈을 정말 구할 수 없다면 걸리비라도 해야지. 그 정도로 신이 다 와서 골마 터졌어. 옛날에는 아무 집이나 두들겨서 아는 소리 해주고 돈도 받고 쌀도 받고 이래서 내림굿 했대. 그런 분들 옛날에 겁나 많으셨어. 그러니까 신령님이 어떤 식으로든 해주신다고 나는 믿는 주의예요. 받아주는 선생님이 꼭 있겠죠? 있을 거라 믿어요. 아주 소수지만.